안녕하세요, 지퍼 농부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퍼 역량의 페퍼 파머 오늘 약을 방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 이제 트럭에다가 경기를 실어서 경기로 이제 약을 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은 경기 자체가 동력 자체가 마력수가 높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물통을 실어서 경기 뒤에 이제 실어서 이렇게 약을 이제 방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고추 상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엄청 잘 자랐어요. 자, 보이시죠? 밑에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두둑의 넓이도 엄청 넓어요, 그죠? 일단 이중을 했기 때문에 넓습니다. 넓고, 그리고 현재 여기에는 이제 관수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수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양제 공급을 주기적으로 주고 싶을 때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야, 이거 지금 키가 거의 제 어깨 이상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현재 역량에 우리 이제 박해준 페퍼파머가 약을 방제하는 이제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은 저희 농가에서는 이제 지역에 따라 그리고 뭐 이 지금 농작물에 따라 치는 농기구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페퍼파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손에 보시면 권총형 요 이제 약재를 사용을 합니다. 자, 보이시죠? 자, 권총형. 자, 요렇게 권총형으로 약재를 사용을 하는데, 이걸 하는 이유는, 요래 이제 한 골씩, 골골마다 들어가면서, 양쪽으로, 고추에, 이쪽 골의 측면을 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측면에 와서도, 이쪽 반대편 측면까지 치게, 골고루 이제 진짜 디테일하게, 칠 수 있도록, 현재 이제 그렇게 이제 치고 있는 방식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원래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이쪽 안쪽으로 골고루 고추에 상단과 하단 쪽으로 해서 세밀하게 치고 있습니다. 제가 나온 골로 골에서 이제 그다음 반대편 골로 보시죠. 상자 안에도 약이 묻었죠, 그죠? 그리고 중단, 자, 하단까지, 그죠? 쭉 다 묻었죠, 이렇게. 그리고 반대편에 가볼게요. 자, 이렇게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골마다 들어가서 측면을 다 세밀하게 치다 보니까 방제율은 많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병이 발생할 확률이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골골마다 들어가게 되면은 약을 많이 이제 본인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마스크, 보호대, 그리고 우비 이런 것들 다 입어야 약이 이제 약을 덜 먹을 수 있습니다. 보시죠. 한 손에 권총형으로 이렇게 갑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지퍼농구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